고물가 현상이 지속하는 가운데 우유값 1리터가 사상 처음으로 3,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유 가격 최종 협상을 통해 원유 기본 가격을 리터당 49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흰우유용 원유값은 기존 947원에서 996원으로 약 5.2% 오르게 됩니다. 원유값 인상이 결정되면서 유업계는 가격 인상폭과 시기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치즈와 빵, 아이스크림 등 우유를 원료로 하는 먹거리 물가가 줄줄이 오르게 되는 밀크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